물 먹어. 오늘은 박력 있다. 슬레이트 겸. 얼마 전에 영국의 새로운 왕이 대관식을 했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뒤를 이어서 찰스 3세가 대관식을 치렀는데 이게 영국에서는 70년 만에 대관식이라서 되게 이슈가 됐어. 댓글로 누가 그거 물어보시던데 안 그래도? 대관식 기념으로 뭐 한정판 나온 거 없냐고. 엄청 많아.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진짜 나오는구나. 70년 만이니까 엄청 축제 분위기였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찰스 3세 대관식의 공식 로고가 있더라고. 영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지. 그 로고를 여기저기 박아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 막 유리컵에도 로고가 붙어있고. 일단 우리는 주류 채널이니까 술에 관련된 걸 해야겠지. 우선 너가 알고 있는 영국 왕실, 왕이 즉위할 때 연관돼 있는 술이 뭐가 있어? 특정 이름? 위스키 중에 로얄 살루트. 로얄 살루트랑 또 있는데. 아! 캐나다 위스키 그거. 영국 왕이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나왔던 크라운 로얄이 있지. 크라운 로얄. 다 로얄 들어가는구나. 왕실에 관련된 건 그렇게 하지. 이번에도 로얄 살루트가 찰스 3세 대관식 기념으로 특별판을 내놨어. 딱! 500병 나왔는데 이미 다 팔렸어. 그런데 가격이 $25,000 한 병에. 500병이니까. 그리고 고든 앤 맥펠이라는 독립병자에서 1948년 글렌그란트 74년 숙성 제품을 내놨어. 그 1948년이 찰스 3세가 태어난 해야. 왕의 생년 빈티지인 거지. 그거는 한 $26,000 이상으로 나왔더라고. 그 외에 대관식 기념으로 내놓은 곳들이 글렌파클라스, 거반, 울프번, 그리고 잉글랜드에 있는 잉글리시 증류소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다뤘던 블라드녹에서도 킹스 캐스크라고 해서 나왔어. 블라드녹은 찰스 3세가 왕세자 시절에 방문을 했던 곳이니까 뭐 그런 연관이 있어갖고 내놓은 것 같아. 그리고 거대 기업이 빠질 수가 없겠지. 디아지오에서도 하나 내놨는데 발모랄 캐슬이라는 성이 있어. 그 성이 영국 왕실의 별장인데 그 근처에 있는 로얄 로크나가 증류소에서 옥통을 가져다가 발모랄이라는 이름으로 위스키를 내놨어. 오늘 이렇게 왕실 떡밥을 던진 이유. 왕실 마케팅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로얄 살루트가 오늘 주인공이라서 그래. 아 뭐 저번에 제주 갔을 때 사온 거? 그 오늘 마시려고. 떡밥이 너무 길었나? 난 뭐 다른 거 할 줄 알았지. 야 그런 기념 모델들은 비싸고 못 사요. 우리가 예전에 로얄 살루트는 다뤘었잖아. 그때는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 내용물은 다 똑같았거든. 그래서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도 바뀌고 내용물도 달라졌어. 그때 제주도에서 사왔던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면세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였고 국내에서 팔던 다른 두 종류는 내가 예전에 사놨어. 이거 가정용이고 면세용이고 이래서 가게에서 팔지도 못해. 오직 이 컨텐츠만을 위해서. 생색내기 됐고요. 시커멓지. 엄청 두껍다 박스가. 값이 꽤 나가는 거니까 박스도 신경 쓰고 바틀도 신경 쓰고 열면은 멋진 그림도 나올 거야. 구멍 있다 여기 이렇게 세 개. 화려하지. 와 진짜 화려하다. 이거 땡기는 건가? 아, 오, 야 뚜껑도 와. 네가 좋아하는 뚜껑. 퀄리티 좋다. 옛날에 우리 마셨던 거 21년 있었나? 응. 21년이야 다. 아 그게 다 21년이었어? 근데 그때 앞에는 말탄 기수가 있었는데 사자로 다 바뀌었어 디자인이. 사자가 낫다. 이거는 더 피티드 블렌드라고 해서 피티드 위스키야. 그러면 다른 색깔은 다른 위스키라는 거겠지? 녹색. 똑같네 그냥. 똑같아? 어? 아니다 이게 더 뚱뚱하다. 이게 더 홀쭉해. 그래? 그지? 봐봐. 이게 더 넓적하잖아. 이게 색깔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야, 아니야. 만져봐. 이 느낌이 여기가 넓지? 그러네. 그지? 만드는 곳이 다른가? 다른 것 같아. 밑에가 뭔가 달라. 예전에 세 가지 색깔 보여준 거는 엔트리 모델 세 개였잖아. 우리가 예전에 마셨던 건 뺐어. 그 기본으로 나오는 거는. 그게 이제 시그니처 블렌드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병이 나오고 이거는 더 몰츠 블렌드라고 해서 블렌디드 몰트야. 내용물이 다른 거지. 그리고 마지막 거. 기본 틀은 똑같은데 투명색. 유리.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두께가? 그치? 그러네. 의외다. 난 요것만 좁을 줄 알았어. 나는 오히려 이게 되게 신선했다. 로얄 살루트를 계속 도자기병만 보다가 유리가 되게 신선한 거야. 그러네 어색하네. 피트, 몰트 이거는 뭐냐 그럼? 블렌디드 그레인. 아 블렌디드 몰트, 블렌디드 그레인. 바로 시음을 해봐야겠지. 뽕선생 병을 주시오. 아우 다 멋있다 진짜. 위에가 레지스탕스 마크 같아. 바이오 하자드 엄브렐러 마크 아니고. 치즈가 보이는구나. 이건 뭐 당연히 뽕이겠지. 근데 이 비닐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더 있네. 그지? 왜 비닐이 두 개지? 와 묵직하다 진짜?
소리도 좋지 않았어? 로얄 살루트 21년 더 블렌디드 그레인 킹스 다이아몬드. 그레인, 블렌디드 그레인. 근데 21년이야. 블렌디드라는 거는 여기 들어간 위스키의 최소 년수가 21년이라는 소리니까 그 이상도 들어갔겠지. 야, 레그 엄청 남아. 어쩜 이러지? 안 내려오는데? 아우, 야, 새벽 티를 내네. 아우, 코 배워. 그래서 난 날렸잖아, 돌려갖고. 블렌디드 그레이는 경험이 거의 없지 않나? 너 하나 마셔봤어. 하나 기억나거든? 근데 뭔지는 기억 안 나. 헤도니즘. 아. 그리고 싱글 그레인도 맛봤어. 그거 기억나지 뭔지? 파란 거. 베컴. 아. 헤이그 클럽. 돌려도 코박죽이 조금 힘드네. 처음에 너무 훅 들이박지 말고. 아이, 야, 하루 이틀만이야? 똑같이 맡았을 때 알코올이 좀 올라온다. 하루 이틀 맞냐? 멋있는데. 복숭아, 약간 시큼한 사과 같은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는 과일? 과일류. 이건 참고로 아메리칸 오크에서 수성시킨 거래. 근데 이렇게 붉게 나오지? 색소 탔을 수도 있고. 과일 말고 왜 딴 걸 못 찾겠지? 약간 풀 같은 게 있을랑 말랑 이래. 마셔볼까? 어우, 야. 다 40도지? 응. 와, 맵다. 단맛 없었어? 있긴 있는데 많이 달진 않아. 너가 느낄 정도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야. 나도 처음엔 단맛이 먼저 왔다가 뒤에 이제 나무의 알싸함으로 싹 바뀌었어. 나무의 알싸함이면 좀 나은데 그냥 알싸해. 전반적으로 뭐 쏘쏘 내 취향에는. 난 뒷맛에는 약간 떫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이 떫은 거랑 그 알싸한 거가 합쳐져갖고 생 나무의 알싸함으로 느껴진 것 같아. 난 떫지는 않아. 향처럼 단순해. 향도 알코올의 알싸함과 과일이었고 맛도 약간 달짝지근한 알싸함. 아, 그레인도 맛있는 걸 한번 먹여줘야 되는데. 아, 뭐 나쁘진 않지 쏘쏘면은. 나 지금 또 다른 거 발견했어. 초록색만 다른 거. 뚜껑이 다르지. 뚜껑이 이것만 광택이 없어. 사틴이야? 자, 멍 스틸러. 다 묵직해갖고 소리는 좋을 것 같아. 소리는 별로야. 근데 울림이 크지 않았어? 뽕! 베이스가? 너무 베이스라. 아, 이게 옆으로 커갖고 소리도 다른 건가? 이거는 한 손에 잡고 그냥 따라 졌거든? 약간 힘들어. 로얄 살루트 21년 더 몰츠 블렌드. 블렌디드 몰트라. 색깔은 아까랑 비슷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와, 뭔가 확 다른데? 몰트 냄새. 야, 오해해, 사람들이. 몰트면 맹하니까 그 국물 냄새로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트 술 냄새. 몰트 위스키 냄새. 그리고 향 레벨이 강해. 훨씬. 이거는 뭐 알코올 그렇게 많이 치지도 않아. 우리가 흔히 먹던 그런 몰트 위스키, 과일, 약간 플로럴, 그리고 화한 정향이랄까, 민트랄까, 유칼립투스랄까. 다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약간 그런 화한 느낌은 공통적인 게 있거든. 약간 화한 거 있지 않아? 있어 있어. 과일보다 나는 플로럴. 너 플로럴이 원래 약했는데 더 세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과일이었어서 확 느껴져. 전형적인 몰트 느낌의 화한 플로럴. 이렇게까지. 뭐 대략 떠오르는 회사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이건 선입견 때문에 떠오르는 걸 수도 있어. 페르노리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 증유소들 뭐 스트라스 아일라라든가 밀튼 더프라든가 글렌토커스라든가 다 안 마셔본 거네. 마실 거 많으니까 좋지? 마셔보자. 훨씬 달지. 맛은 또 과일 느낌인데? 뒤에 남는 맛이 여기는 좀 떫었고 매웠는데 이건 쌉싸름한 게 좀 있다? 쌉싸름? 나만 그러냐? 안 써. 물을 먹고 다시 먹어볼게. 난 이게 훨씬 좋다. 나도 만약에 둘 다 그냥 블라인드 하면은 이 두 개에서는 취향이 이쪽이야. 확실히 나한테는 쌉싸름함이 입에 남아.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달고 과일 느낌 나고. 자, 우리가 면세점에서 사온 이건 RFID가 없어. 그래서 이거 다 가격 똑같아? 아니, 달라. 확실히 몰트가 좀 더 비쌌어. 이거는? 이거 우리 면세가 얼마에 샀냐? 기억이 안 나네? 161.5달러. 212,860원. 그러면 어때? 확실히 이게 더 비싸. 26만원, 27만원 정도 하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그렇지. 161.5달러면은 환율 좋을 때는 거의 17만원대라는 소리니까. 네가 뽑아. 이런 영광을 나한테 주는 거야? 어디 얼마나 잘 뽑나. 잘 뽑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좋아야 돼, 사실. 아무 소리도 안 나네. 부딪혀서 그래. 너가 뽑아봐. 그래야지. 로얄 살루트 21년 더 피티드 블렌드. 확
세진 않은데 피트가? 과일하고 약간 유제품 같은 향도 났고. 유제품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네. 치즈 같은 맛, 꼬릿꼬릿한 치즈 같은 게 조금 있었어 아까 처음에. 과일이 깔린 피트, 이것도 가까이 맞기 편하다. 너는 이게 피트 세게 느껴져 지금? 세게까진 아니더라도 난 피트 지분이 제일 세. 아 그래? 과일이 나는 훨씬 세가지고. 과일은 양념. 나는 오렌지 같은 향을 먼저 맡아가지고 지금. 흙이나 장작 이런 쪽은 아니고 약 쪽인데 맨솔에담. 나도 약간 그런 약품 냄새가 있는데 뭔가 쪽조름한 그런 쪽? 베이컨도 아니고 해조류도 아닌데 그 사이. 아 짭조름함이? 어. 맛은 그냥 달짝지근했고 장작하고 흙이 피니쉬해서 있네. 맛은 오히려 난 또 피트가 별로 안 진한데? 향에서 느낀 비율하고 맛이 갭이 좀 있네. 그냥 좀 고급스러운 조니 블랙이 된 기분? 이건 피트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아니야 그럼 안 돼. 이 정도면 입문용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었거든. 그러기에는 향에서 일단 패스가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5분 정도로 시작하는 게 나는 좋지 않나. 근데 만약에 병원 냄새를 싫어했다 하는 분들은 마실 수 있겠지. 라프로익 싫어해 이거는 가능할 듯. 공식 사이트에는 이 피티드 블렌드라는 건 없고 로스트 블렌드라는 게 있어. 색깔은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이름만 바뀐 건가 싶었는데 그거는 로스트 블렌드. 지금 없어진 증류소에 원액들이 더 들어간 거래. 아 그 로스트야? 잃어버린? 그래서 그거는 뭐 더 이상 생산을 안 한 것 같아. 작년에 인천공항 면세점에 있었다고 하거든. 그리고 이 블렌디드 몰트도 사이트에는 품절이라고 돼 있더라고. 한번 나오고 안 나오나 봐. 초록색 괜찮은데 안 나온다니까 아쉽네. 근데 더 괜찮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팔잖아. 제주도 갔었을 때도 25년, 32년 이렇게 있었지. 비싸지잖아. 나도 그런 걸 한번 사오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면세 한도가 한 명이었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못 샀는데 지금은 두 병이 됐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점. 32년 한 병이면은 면세 한도 $400를 거의 다 채워. 그거 하나 사면 딴 걸 못 사. 해외 가게 되면 우리 컨텐츠용으로 한 병 사와. 안 그래도 제주에서 거의 400에 근접하는 거 플렉스 했잖아. 기대해라. 좋은데?